기독교 대한 감리회 햇빛 발전소 협동조합이 제1호 햇빛 발전소를 안산 화정교회에 설치하고 중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에 전한 감리교 햇빛발전 협동조합 이사장 권종호 목사는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일에 동참하는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햇빛발전소 준공식 경과보고와 현판식이 진행됐습니다.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은 화정교회를 시작으로 올해 30개 교회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